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은 그 이제 어떤 파이썬의 에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NJ 채널 하면서 학생분들이랑 젊은 실무자분들이 많이 오시면서 아,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좀더 화학 반응을 크게 낼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지금 좀잘안 되는데 어쨌든 뭐 예상하긴 했지만 여기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서 그 보시면은 여기 나의 111 코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가끔가다 이제 저도 바쁘게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교육 차원으로 이제 그때그때 이제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라스호퍼 컴포넌트 챌린지 해가지고 이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뒷단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가지고 제가 시리즈랑 레인지를 만들어 보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뭐 올리신 분들도 있고. 근데 요거에 대한 이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해가지고 파일을 첨부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숙제를 낸 거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시는 학생분들 또좀 도움이 되라고 그 파일을 한번 열어서 같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죠. 그래서 지금 파일을 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제가 좀 봤거든요. 이거를 찍기 전에 한번 봤는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 파일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게 카피 페이스트, 그러니까 복붙, 붙여넣기에서 나온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첫 번째 이분께서 실수하신 게 여기 바깥에도 variable이 있잖아요. SNC, 여기도 SNC 이렇게 이게 아마 파이썬이 유연해서 또 가능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께서는 지금 밑에처럼 하면 작동을 하는데 얘는 왜 작동이 안 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어쨌든 이건 좋은 프락티스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 펑션을 디파인 했잖아요. 디파인 했으면 여기 안에만 국한적인 여기 안에만 아이솔레이트 돼 있으니까 국한적인 그 variable name을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우리 SN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파이썬 컴포넌트 전체의 글로벌 variable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여기서 로컬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꾸는 패션이 좀 좋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냥 SS, NN 이렇게 해볼게요. NN, CC 안 좋은 프락티스인데 그냥 해볼게요. 자, NN 이렇게 됐나요? C는 어디 들어갔어? 아, C 들어갔구나. 자,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전히 앵그리해. 빨개 피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어쨌든 뭐 unexpected 토큰이 온다고 돼 있는데 여기 풍선을 클릭을 해보면 자, 더블 클릭해가지고 제가 슬라이드를 두번 하고 패널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아웃풋이 프린트가 되죠. 사실 제가 이거 질문을 받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계속 뜯어봤는데 사실 이게 어디서 문제가 났는지 복사 붙여넣기에서 제 생각에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게 틀린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에러가 난다 하면은 여러 가지 디버깅 방법들이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 안에 있는 얘를 지워보는 거야. 이렇게 컨트롤 슬래시로 커멘트 아웃 시켜보는 거죠. 테스트 해보는 거야. 여기 또 테스트 해보고 아주 심플한 아주 심플한 펑션을 하나 만드는 거죠.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제가 탭키로 뭐 리턴 해가지고 제가 재료를 리턴 시켜줄게요. 자, 이래도 여전히 에러가 나요. 특별히 지금 22번째 라인이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얘를 커멘트 아웃하고 다시 테스트를 하면 제대로 되죠. 이런 식으로 좁혀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자, 그러면은 얘를 지우고 나머지 것들을 다시 커멘트 아웃을 해볼게요. 아이고. 커멘트 아웃은 컨트롤 슬래시. 얘도 컨트롤 슬래시. 컨트롤 슬래시 해서 이렇게 해서 테스트 눌러볼게요. 예, 제도 되죠. 예, 제도 됐고, 근데 이게 왜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온것 같아. 어쨌든 이게 안 되면 지금 이 라인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막 이거 여담인데 그 엔지니어들 속된 말로 이렇게 엿먹일 때 코딩에서 그 그리스 숫자랑 문자가 하여튼 되게 헷갈리는 게 있대요. 그런 걸로 하면 디버깅이 안 돼. 왜냐면 똑같이 봤을 때는 똑같이 이게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화면에서는 알파벳이고 숫자인데 이게 그 유니코드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캐릭터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게 인식이 이제 다른 번호로 되는 거야.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딱 이제 슬래시 코멘트 아웃 해주고 요거 다시 갖고 와요. 다시 갖고 온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0, 1, 100 스페이스를 하나씩 주세요. 이게 좀 가독성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문제 없이 되죠. 되게 신기해요. 저도 이게 왜 그러는지, 뭐 파이썬 전문가들이 계시면은 또알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이게 그거에 대한 에러인 것 같아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뭐가 좀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결국에는
코드,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가 execute 되려면은 얘네들이 갖고 와서 어쨌든 컴파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프리트 언어라도 하더라도 어쨌든 그 이제 기계로 뭔가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에러가 난것 같아요. 자, 지금은 에러가 제대로 없이 돌죠. 사실 얘네들 또 동일하잖아요. 근데 에러가 나. 아, 아마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온것 같아요. 예. 이해들 하죠. 네, 똑같이.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이럴 때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문제를 넬로우 다운해 들어가는 거야. 넬로우 다운해 들어간 다음에 그 문제를 딱 일으키는 그 라인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펠링도 다 맞는 것 같고, 띄어쓰기도 그렇고, 프린트도 다 맞고, 페란테시스도 오픈했고, 클로즈 했고, 근데 왜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결하면 좋다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질문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얘 보면은 얘의 문제점은 뭐냐면,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지금 0, 그러니까 이걸로는 된다고 이제 질문자가 주셨으니까 0, 1, 100, 이건 어쨌든 S, N, C는 얘네랑 이제 오버라이트 돼요. 예, 될 거야 아마. 물론 여기서 숫자를 준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일단 이 문제는 콜을 안 했어.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하고 이거는 이제 콜 해줘 보죠. 시리즈가 들어가고 그다음 파란테시스 열고 닫아야겠죠. 왜냐면 인풋 값이 있으니까 펑션이니까. 그래서 0, 뭐 1, 10이라고 쳤을 경우에는 해보죠. 되나 안 되나. 예, 제대로 나왔죠. 지금 이게 먼저 실행이 되겠죠. X, S, N, C에.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S, N, C에 그 다음에 오버라이트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C, S, N은 사실 얘를 가리키는 거죠. 얘는 얘를 가리키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얘들 다 없애볼게요. 이렇게 다 없애보고 그 다음에 얘네도 없애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콜만 해주는 거야. 자, 플레이 시키면은 봅시다. C가 여기 있고. 오케이. 혹시 얘를 인티저로 바꿔주면, 그쵸. 얘네들 타입을 다 인티저로 바꿔주면은 괜찮을 거야.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 파라미터가 없어도 이 C랑 S랑 N이 작동을 하잖아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안 좋은 프락티스라고 이야기하는 거. 되게 익스플리시트하게, 명백하게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이러려면은 나중에 코드가 길어지면은 무조건 에러 나요. 예, 무조건 그 variable이 override 돼가지고 override 된다는 거 덮어쓰기가 돼서 무조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제가 눈에 밟혀서 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인티저 바꿔주면은 이 숫자가 결국 이 글로벌 베리어블로 인식이 돼서 S, N, C가 다 이제 파라미터가 이 파라미터 바깥에 있는 파라미터가 인젝트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 없어도 되고. 근데 지금 이 질문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줬기 때문에 리턴 값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리즈를 execution 시켜준 거고요. 이 정도면은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첫 번째 파이썬 에러 같은 경우는 저도 보고 이거 뭐지? 분명히 다 맞았는데 왜안 되지? 그래서 아마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아마 문제가 온것 같고, 하여튼 그 코딩 챌린지 할때 여러분들이 직접 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카피 페이스트하면 실력 안 는다고. 타이핑을 쳐야 되거든요. 손이 먼저 가야 돼, 머리보다. 그게 이제 실력이고요, 경험이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분 같은 경우는 그제 채널 300명이면은 완전히, 예, 뭐 사실 뭐 지금도 이렇게 막큰 채널은 아니지만, 300명 때부터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그런 학생 분이신 것 같아요. 건축학과에 그 재학 중이신.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유튜브로 이렇게 컨텐츠를 볼수 있고 시야가 넓혀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기회가 돼서 할수 있는 거는 되게 고마운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노파심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게 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네, 너무 창피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사실 이게 한국 분들이 약간 저도 한국에서 뭐 잘하고 30대까지 한국에 지내서 잘 아는데 이게 모르고 그러면 질문하고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생활화해야지 이런 엔지니어 혹은 컴퓨테이션 디자이너가 성공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받고 막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C샵 코드 이런 거할때 그냥 라이브로 그냥 다 했거든요 찍을 때. 그러면은 문제가 걸린단 말이야.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왜냐면 문제는
발생될 때마다 다 다르거든요, 조금씩.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저도 그만큼 실수를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 다 웬만한 것들 실수했기 때문에 그 실수했던 것들이 그냥 실수해서 누가 도와줘서 딱 넘어간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걸 진짜 머리 도끼 삼아 다 여기저기 찍고 다녀가지고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딱 각인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충 문제가 생기면 과거의 경험들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인투이션, 촉이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많이 실패해봐야 돼. 정말 많이 실패해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try and error, try and error. 계속 try하고 실패하고. 생각해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처음 걸을 때 걔네들이 좀 걷다가 넘어지는 것 같고 좌절하고 창피하고 더 이상 걷기를 안 한다면은 절대 걸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언어는 훈련이에요. 훈련. 머리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익어야 돼요. 마음에 생각하는 프로세스에 손에 이게 익어야 돼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비보이 하면서 제가 배웠던 레슨. 제가 유튜브 비디오도 올려놨는데 이게 100번, 1000번 해도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완전 우등하지 않으니까. 일반 평민이거든. 그러면은 남들도 그만큼 해서 우리는 성공적인 것만 딱 보는 건데 여러분도 저 봤을 때도 대단해 보일 수 있겠죠. 막 디자이너도 코딩도 언어도 많이 하고 로우 레벨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비교적. 근데 제가 얼마큼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안 돼서 머리 쥐뜯고 우울해하고 했던 것들을 한번 카운팅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결과만 보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공부를 잘해? 아니면 누군가가 춤을 되게 잘 춰? 그러면은 그 뒤에 무수히 많은 실패가 있어요. Try and error, try and error.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실패를 많이 할수록 그게 건강한 거예요. 정말 그게 처음 10대, 20대 때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면 있어서 지금 저를 가장 크게 지탱하는 건 뭐냐면 제가 20대 때부터 군대 제대 후 뭐 비즈니스 한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10살 많은 형들이랑 되게 친했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배우고 계속 누구보다 더 빨리 뭔가를 해서 빨리 실패했어요. 빨리 매를 맞고 빨리빨리 간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뭐 네이버 카페도 그렇고 슬랙방 만든 것도 사실은 제가 왜 초반에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이야기한 게 이런 것들이 하도 많이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그런 걸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이건 또 딴 얘기고 그런 네이버 카페라든지 슬랙창 같은 걸 통해서 혹은 스택 오버플로우 아니면 그라스호퍼라든지 어떤 디자인 스크립팅 하시는 분들은 뭐 라이노 그라스호퍼 주로 쓰시는 분들은 거기 커뮤니티에다가 올리세요. 예. 근데 진짜 간혹가다 좀 삐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되게 그냥 꼬여있어. 뭘 던져도 그냥 꽈서 듣고 그냥 꽈서 얘기하고 그냥 꽈서 얘기한다는 어렵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꼬여있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롱 섞인 얘기를 달고 댓글을 달고 해도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그런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이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그 피드백을 받았던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하고 그냥 서로 자라나려고 이렇게 긍정적인 사이클을 주로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런 거 좀 경험해가지고 그런 꼬인 사람들은 그냥 놔두세요. 예. 이렇게. 그래서 그런 카페 같은 것들 활용해가지고 난 잘 안 되는데 올려보고 이건 이렇게 한번 그럼 누군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또 안 돼. 그럼 이렇게 하니까 되네? 하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이렇게 창피하지 마시고 모르는 게 당연하고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는 사람 없어요. 저도 실수 되게 많이 하고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계속 공부하고 어이없는 실수할 때도 많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배워서 내가 원하는 것들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좀 멘탈을 좀 바꿔라. 그렇게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타이핑을 치자. 네, 그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화이팅! 안녕!